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썸네일에서 밝힌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가 어떻게 가는 건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시장은 상당히 그래도 외국인들이 쌍 기관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공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지금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이틀째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뭐한 7, 8조를 팔다가 다시 매수로 많이 떨어진 이후에 좀 매수를 가담하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좀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 뭐가 지수가 지금 60일을 돌파해서 추세를 살려놔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오늘 시장도 역시 끊임없이 가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 중에 대단합니다. 에코프로비엄은 또 신고가를 내서 44만 9천 원까지 갔습니다. 끊임없는 지금 목표가 상향,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 44만 원, 그죠? 얼마 전에 44만 원 얘기했고, 44만 원, 그 다음에, 48만 원, 50만 원, 53만 원, 지금 55만 원까지 그저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근데 벌써 44만 원 달성을 했죠, 오늘. 44만 9천 원이니까. 이런 목표가를 정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노죠. 어리석은 투자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가 이제 PBR이 19에다가 퍼가 155인데 뭐 퍼가 너무 비싸서 뭐더 이상 안 간다고 잘라야 된다는 등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보유할 수가 없죠. 이 투자라는 거잖아요. 투자는 근데 어디까지 갈지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지금 상당히 이번에 영업이익을 낼수 있는 엄청난 매출을 이번에 10조 SK이노베이션 10조 1,011억인가요? 엄청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납품할 계약을 치르면서 이런 상황이 더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44만 원, 50만 원, 55만 원이 아니라 뭐 100만 원 가면 안 되나요?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 종목을 그만한 영업이익을 내서 24년, 25년에는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하면 다시 퍼도 낮아질 거고요. 그러면 주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조정하면서는 가겠죠. 자, 그러면 이런 조정하면서 갈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들고 가냐가 중요한 거고요. 전기차의 핵심은 이제 4대 소재 기업이 소부장 기업이 네 가지 핵심 원리가 있죠. 전기차는 첫 번째가 뭐죠? 자,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가 일단 양극재입니다. 그죠? 양극재. 그죠? 뭐 양극재는 알다시피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로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 특히 뭐 지금 보다시피 에코프로비엠이 대표적이고요. LNF가 이러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굉장히 잘 가고 있다. 어디까지 갈 거냐? 아무도 모른다. 두 번째. 그죠? 그럼 양극재라는 것은 이제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돼요. NCMA가 있고, NCM이 있고, NCA가 있고, NCMA가 있고, 다 틀립니다. 두 번째가 뭐죠? 음극재. 자, 음극재에는 또 뭐가 있나요? 핵심이. 음극재에는 역시, 그죠? 실리콘으로 하느냐, 흑연으로 하느냐. 장단점이 있습니다. 흑연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제 열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흑연으로 하는 경우, 인조 흑연으로 하는 경우는 화재 위험이 높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양쪽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소부장이 두 가지, 세 번째가 뭐죠? 분리막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가 만나서 분리막을 통과하면서 전기를 일으키고 그것이 구동 모터를 돌려서 차가 가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분리막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지금 이제 습식이 있고 하이브리드가 있고 그다음에 건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건식, 습식, 하이브리드식
어떤 식의 종목을 매수해서 갈고 갈 거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네 번째, 그럼 전해질이 또 있죠. 전해질 기업. 자, 전해질에도 이제 전고체로 갈 가기 전에 전해질에 이제 전해질을 갖다가 이 그죠? 이 전해질이 화재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고 난 것도 많죠.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가겠다? 전해질을 사용하고 분리막과 전해질 이 자체를 없애버리고 뭘로 간다? 이제 이 소부장 기업들을 이제 변모를 해서 다섯 번째 전고체로 가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로 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분리막과 전해질은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없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까지, 그럼 언제 이게 과연 없어질 거냐? 지금 예상은 2025년이냐? 물론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1등 기업입니다. 2025년을 예측하는 경우도 있고, 삼성 SDI가 대량 생산 가기 위해서는 2027년으로 예측된다. 또 비싼 니켈과 코발트 이런 것을 없애버리고 싼 바나듐 배터리라든지 대한민국에 많이 갖고 있는 또 하이나 배터리, 또 중국처럼 예, 철 배터리. 그래서 중국에서는 요즘에 연구하는 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이제 가겠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해서 싸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화재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지금 삼성 SDI는 2025년 아니면 2027년에 대량 생산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전고체가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함으로써 화재라든지 폭발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또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성능이 월등히 우월함으로써 예, 리튬 금속을 금기재로 살 그죠? 리튬 금속을 이제 전고체 배터리 됐다 보면 이제 셀을 하나씩 이제 2000개 정도의 셀이 들어간다는데요. 거기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밀도가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용량으로 만들 수 있고 같은 크기에 비해서 이 전해질을 가든 같은 크기에 비해서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부피가 작아지는 거죠. 그 이해가 이런 겁니다. 모습이 이런 거죠. 자, 지금은 이제 전해액이 있고 양쪽에 그 다음에 분리막이 있어서 이걸 통과시키면서 적당한 조절을 해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건데요. 이 자체가 어떻게 변한다? 이렇게 변하는 거죠. 따라서 이 셀들을 갖다 2000개를 쌓았는데 지금 이제 막 전고체가 되면 이 그죠? 뭐가 줄어드는 거죠? 밀도가 작아지는 거죠. 그럼 같은 크기에 밀도가 작아지니까 같은 크기에서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가 이렇게 일단 뭐 스타트업들이 지금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반 도요타가 뭐 가장 앞선 거로 이미 각국에 알려져 있고요. 기간 만약에 양산 기술이 빠른 속도로 넘어진다면 지금 계속해서 연구 중에 있으니까 각 기관이든 뭐 연구소든 계속 연구해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고체의 전지는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리튬이온이 전기회전을 발생시키는데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해질을 고체로 바꿈으로써 에너지 밀도를 유지하면서 그죠 무게를 줄일 수 있고 열 확산 등 안전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자, 이걸 연구하는 우리나라 기업도 있죠. 따라서 이 전고체 배터리가 빠른 속도로 나온다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제 이 분리막과 전해질은 이제 퇴출될 것이고요. 물론 이제 소형 배터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좀 더 지나가서 봐야겠지만 이것이 전고체 배터리는 테슬라가 이것을 또 한다고 해서 한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지난번에 배터리 데이 때 굉장히 많이 많았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CATL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만든다고 그랬는데요. 그 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니켈 코발트 그다음에 알루미늄이나 이렇게 NCA나 NCMA, NCM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리튬 인산 철이라는 LFP로 일단 중국 거를 만들고 있는데 중국계 또 확실히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자, 그럼 전구체 배터리의 장점은 최근에 삼성 SDI가 1회 충전 거리가 800km 이르는 전구체 전지 핵심 기술을 발표한 바 있었죠. 차세대 배터리 주목받는 전구체 전지는 그래서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전화시키고 그것이 대용량을 구현함으로써 멀리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800km까지 전구체 최대 주행거리 800km까지 가겠다. 그래서 전구체 배터리의 지금 핵심은 CIS 리튬이온 전지 전극 생산 황화물계 전구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여기에 관한 한농화성이라든지 여기가 이제 전해질 대신에 합성 기술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황화수소 가스를 이용하니까 또 이소화 그 다음에 PNT 분리막 소재 기업 PNT도 연구하고요. 또 2차전지 후공정 성 동화 기업이 전해액을 공급업체로 전구체 전해질을 연구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멋있는 것은 이 전구체 핵심 기업인 CIS가 상당히 강하게 나갔다. 물론 뭐 저희는 뭐 미리 사줬기 때문에 예, 급등 나가서 수익을 짭짤하게 벌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죠? 뭐 여기서부터 사 나간 건데요. 지금 계속 돌파 나갔다 다시 눌렀다 오늘 강하게 나가서 이런 것이 이제 전구체 배터리의 핵심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그죠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는데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역시 그죠 큰 수익을 누리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전구체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지금 화재 위험에서 가장 문제됐던 것이 분리막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건지 정확히 지금 나와 있는 건 없는데 LG가 그러면서 지난번에 코나에서 화재가 많이 있어서 전부 리콜이 들어갔죠. 자 그렇다면 지금 LG는 분리막이 약해서 SK는 SKI 테크놀로지가 분리막으로다가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LG는 중국 기업과 분리막을 갖다 공동 생산하는 쪽으로 또는 협업을 가는 쪽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문제는 이게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전구체가 빠른 속도로 나올 거냐 좀 시간이 걸리지만 최근에는 과학기술 그 카이스트인가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전구체 배터리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칼질을 하고 그래도 역시 화재가 나지 않고 정확히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개발했다. 이렇게까지 나와서 지금 어느 정도 상용화라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양극재, 음극재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전혀. 양극재와 음극재는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다만 이제 음극재에서는 실리콘으로 가냐 최근에 발표한 것이 SK모티리얼즈도 이번에 8,500억을 들여서 뭘 만들겠다? 예, 바로 실리콘 음극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뉴스에 나와서. 자, 그럼 SK모티리얼즈도 지금 음극재를 생산하는 이런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 자, 그러면 이게 실리콘과 음극재가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흑연, 인조 흑연하고 어떤 것으로 가는 거냐? 이걸 합쳐서 가는 거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야 이걸 갖다 그죠? 실리콘의 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흑연으로서는 또 열 전도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 장단점을 갖다가 혼합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구체는 상당히 전망이 앞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지금 이미 삼성 SDI에서는 어느 정도 개발 단계가 다니고 얼마나 상용화 시킬 거냐가 문제가 될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수혜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하고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가면 좋은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우리는 뭐 수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심을 꾸준히 가져서 여기까지 갔으니까 그죠? 많이 나갔다가 다시 눌렀다 또 나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져갔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오늘 왜90% 났습니다. 수익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활용해서 투자에 만전을 기하면 좋은 수익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은 예상외로 제가 전고체 배터리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좋아요와 구독 저한테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의 응원에서 힘입어서 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도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모두 열심히 해서 행복 투자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